네,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보는 원조 K-POP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자,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1953년도에 피란수도 부산에서 만들어진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네. 벼슬도 싫다마는 맹예도 싫은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심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오. 이 노래는 그 손노원 작사, 이재호 작곡, 박지용이 노래한 물방아 도는 내력입니다. 네, 물방아 도는 내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방아는 물레방아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물방아는 그 속어인데요. 네. 뒤에 우리말 맞춤법 개정을 거치면서 물레방아로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두 가지 제목이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1950년 6.25 전쟁 이후의 가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이 물레방아 도는 내력은 예전에 불렀던 노래풍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그 해방 이후 대부분의 가요 활동은요, 그 서울 중심이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요에 몸담은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난을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산과 대구가 가요 활동의 주 무대가 됩니다. 아, 여기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노래풍은요, 전쟁 초창기엔 주로 피난민의 아픔을 노래하다가 휴전 협상기인 1950년 이후로는 전쟁의 참상이 담긴 진중 가요가 많이 나왔고요. 예. 1953년 휴전 직후엔 전쟁에 지친 사회 분위기 쇄신 등에 맞춰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가요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애국 지명이나 영어가 들어간 경쾌한 리듬에 애국을 동경하는 이상황의 가요가 불러지고요. 네. 이 앞전에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홍콩 아가씨 등이 되고요. 네, 네, 네. 다른 하나는 정든 고향을 찾아가서 전원 생활을 동경하거나 집착하는 가요가 선을 보입니다. 이 물방아 도는 내력이 이제 노래가 그런 가요에 속한다라는 그러네요. 거겠죠. 예,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 예. 예. 그 국민의 그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노래가 불려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지친 심신을 그 달래준다고 하지만 이 물방아 도는 내력의 가사를 살펴보면은 배설도 맹예도 싫다, 서울도 싫다, 네. 사랑도 황금도 싫다는 내용이 1, 3절의 그 첫 소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상당히 그 사회에 대한 그 염증과 함께요 시골로 도피하다시피 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글쎄요, 그 무렵 시대 정서상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었겠죠?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 노래가 발표된 해가 1953년 휴전 이후가 됩니다만 사실은 이 노래 속에 담긴 정서는 부산이 6.25 전쟁으로 피란수도, 그러니까 임시수도로 있으면서 1952년 5월 25일에 큰 정치 파동을 겪게 되는데요. 네.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정서가 노래 속에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아, 이 전쟁이 한창 그 소용돌이 칠 때는 조용하다가 막상 정전 협상이 시작되고부터는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표출되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당시 그 야당이 제의한 내각 체임제 개헌안하고요. 정부에서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겸허히 혼합 절충한 8체 개헌안이 온갖 유혹과 탄압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에, 그렇지만 전쟁 중에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혼란을 거듭하는 전국과 파장이 뒤따랐고요. 국회의원을 태운 버스가 기중기에 매달려 끌려간다거나 예, 해골단 등의 그 폭력 조직이 난무하는 상황이 39일에 걸쳐 부산에서 소용돌이 쳤던 겁니다. 네. 이걸 그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부르는 겁니다. 참
전쟁과 함께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정든 땅, 내 고향 전원 속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논밭갈이나 하며 부질없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위로해준 노래가 물방아 도는 내력이었고요. 이 노래는 한순간에 전국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당시 국민의 아픈 그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노래가 부산 정치 파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작사가 이 무사했을까요? 예,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당시에 그 집권당인 자유당에서는요 이 가사가 자기 당을 비방하는 저희가 내포됐다 하면서 네. 작사자 그 손로원을 오라가라 하면 치근됐다고 하죠. 예. 예, 그렇지만 이 노래를 부른 박경원은 일약 대가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등달아서 이 노래 음반을 출시한 당시 부산의 도미도 레코드사는 계속 밀려오는 음반 주문 때문에 한동안 젊은 비맥을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부산 정치파동이 박경원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네요. 예, 그런 셈이죠. 예. 예, 가수 박재홍은 1924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했는데요. 그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1947년 서울중앙극장에서 열린 신인 발굴 콩쿠르 대회에서 작곡가 박시춘에 발탁됐습니다. 네. 아, 여기서 그의 구성진 목소리가 우리의 토속적인 선율을 초하는 최고 가수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불려 곤혹을 치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게 그렇습니까? 예, 그 유정천리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1959년 남홍일 감독의 영화 유정천리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작사는 반야홀, 작곡은 김부혜가 했는데요. 네. 노래는 박지홍이 불러서 역시 대히트를 쳤습니다. 예. 예,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감옥을 간 사이에 아내가 정부와 달아나 버렸고요. 교도소에서 추락한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들을 만나 시골로 낙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주제가 유정천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둠의 산골 내 고향에 네, 이런 식으로 노래가 들어가고 있죠. 예. 이 노래도 역시 둠의 산골로 낙향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에 깔려 있었나요? 예, 그때가 그 부정부패 등으로 민심을 잃은 자유당 정권 말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반하였고요. 예, 더구나 양심선언을 하면서 직장을 떠나 시골로 귀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 무렵 애창하는 귀향곡이 유정철이었고요. 네. 이걸 정부 당국에서는 현실 도피적이고 반체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예. 아, 심지어 민감한 객동계 이 노래를 불렀던 박재홍은 이번에는 인기보다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웃지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예, 토속적 시민 서민 가요의 1인자죠. 박재홍이 노래합니다. 물방아 도는 내력. 네. 자, 지금까지 부산 세강 박물관 이윤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싫다마는 운명의 도시로 정든 땅 언덕길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사물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하지만 나는 야시로 흐르는 시냇가에 다리를 놓고 고향을 잃은 길선 건너게 하며 봄이면 버들빌이 꺾어 불면서 물 방아 보는 역사 알아보련다. 네.